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5일 밤 10시 35분입니다. 지금 광화문에서는 철야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정광훈 목사 팀이 주도하는 사상 초유의 철야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 철야 집회를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 규모 면에서 촛불 시위를 능가하는 인파를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5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오전 9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도식이 이어서 열립니다. 그야말로 1박 2일의 초유의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 기도, 강연, 규탄, 토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고함 소리, 함성, 그리고 북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오래전에 예고된 게 아니고 10월 9일에 예고되었으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휴가 내고 나오라. 만약 오늘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부끄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이 평일이고 또 금요일이니까 약속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광화문 광장 양쪽 차도를 포함해서 남북을 꽉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면 도로에도 그리고 작은 공원에도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간 집회라서 그 그림이 주간과는 달랐습니다. 사실은 낮부터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계속 했습니다. 3시에, 5시에, 7시에, 10시에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행사를 다채롭게 하면서 정광훈 목사가 초인적인 사회력과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조국이가 사퇴하였으므로 문재인 하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하야다 해서 연사들이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공수처는 이것은 정권 보위부다, 불법단체다. 또 최근에 있었던 인헌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반일 선동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하면은 공개적으로 선생이 학생을 면박을 주었다. 여기에 분노한 학생들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대응하는 이 문제가 또 오늘 큰 주제가 되고 규탄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자유우파 진영이 싸울 줄 아는 끈질긴 지금 세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거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만은 지금 작금의 사태를 뭐라고 명명할 것이냐? 국민혁명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혁명으로 이름을 짓고 국민혁명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혁명 공약을 모든 애국단체에서 이것을 외우자, 같이 낭독하자, 국민교육헌장처럼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국민혁명공약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의 칼을 뽑아들고 남북한의 헌법의 적, 자유의 적, 대한민국의 적을 일소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가자. 그리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진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게 내일 행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광화문 광장으로 불리지만은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승만 광장에서 박정희 추도식이 있다.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 70년 중에 30년을 통치했던 두 사람.
대한민국을 설계한 분과 대한민국을 건설한 분을 두 수호신으로 모시는 행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유우파의 행사는 기념식 정도였습니다. 또는 강연회 정도였습니다. 한 2시간 강연하고 행진하고 집에 가면은 자기 만족은 하는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월 3일부터 투쟁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쟁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10월 3일 대한민국 생긴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모였고 바로 그날 밤부터 철야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철야농성이 이번에는 1박 2일의 대규모 철야농성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이제 이런 행동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개신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다수가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참여한 건 맞는데 교회 단위로 나온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 단위로 목사가 이끌고 나오는 단계로까지 이게 확대되어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결에서 공산주의를 무찌를 수 있는 에너지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은 활자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누군가는 불러내야 합니다. 국민이 불러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헌법을 활자에서 불러내서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행사는 헌법의 칼을 뽑는데 국민들이 일종의 전원 역할을 했습니다. 전원을 켜야 헌법이 작동하는 거죠. 헌법이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은 권력과 이런 국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가 국민혁명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혁명은 합법적입니다. 촛불혁명은 불법입니다. 군사혁명도 불법입니다. 민중혁명도 안 돼요. 오로지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니까 주권자의 권한을 헌법적으로 행사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파괴 세력을 응징하는 것, 이게 국민혁명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말은 국민을 덮으려고 하는 다른 용어와의 전쟁입니다.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게 민족입니다. 민족이 국민 위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족은 또 헌법 개념이 아닙니다. 인민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민중입니다. 요거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운동이 불법화된 데서 인민을 민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새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란 말을 만들어냈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우리 편 사람이란 뜻입니다. 법을 우리 편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단상에서 연설을 하고 한참 그 아래로 쫙 퍼져 있는 야간 군중의 고함 소리와 함성과 그리고 박수를 들으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아니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어떤 점에서 유일한 국가냐? 공산주의와 싸워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를 지킨 유일한 나라입니다. 동시에 권위주의 정권과도 싸웠습니다. 소위 민주화 운동이죠. 반공 그리고 민주화, 이걸 다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다른 나라의 자유와 다릅니다. 예컨대 일본의 자유는 맥아더 사령부가 점령군 사령관으로 온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주어진 자유예요. 물론 주어진 자유를 소중하게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쟁취한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공산당과 싸우고 독재 정권과 싸워서 쟁취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지키고 있는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대만은 공산주의와 싸움에 졌습니다. 그나마 그 자유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주어진 자유였는데 그게 지금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산당하고 싸웠다기보다는 아랍과 싸웠죠. 그러나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한국인이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자유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저력이 바로 오늘 밤에 철야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런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국민이라면은 앞으로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8천만 민족통일국가로 완성하고, 헌법 제1조가 명령하는 대로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류국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목에서 오늘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취재를 하면 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